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여기에 있는 웹사이트는 제 홈페이지의 주소인데, 여기에 가시면은 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컨텐츠를 무료로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Going to a gas station. Gas station은 주유소죠. 주유소를 뭐 petroleum station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gas라고 합니다. 휘발유 이걸 gas라고 하니까 gas station, gas station의 가기, 주유소 가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어떻게 기름을 넣고 돈을 내고 하는가 하는 것을 그때 필요한 영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또 셀프 주유소라고 그래서 그 어텐던트, 그 도와주는 사람, 그 일꾼들이죠.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이 자기가 혼자 알아서 가서 그 인스트럭션, 그 작업 지시에 따라서 카드를 가지고 이런 가스를 휘발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장기 여행을 하거나 카를 렌트를 하죠. 렌트를. 차를 렌트해서 가져갈 경우에 이런 가스테이션에 들려서 기름을 넣을 필요도 있고, 외국에 장단기간 머물면은 물론 차를 사용할 겁니다. 그때 이 가스테이션에 갈수 있는데, 이 영어를 완벽하게 해서 그 가스테이션에서 필요한 기름을 적절히 넣고, 그 다음에 기름만 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하죠. 차를 닦아준 데일지, 오일을 갈아준 데일지, 뭐 이런 다른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 다이알로그를 마스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가스테이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그런 용어들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조건이 적혀 있는데요. 어떤 것은 뭐 귀에 아주 친숙하고 어떤 건좀 낯선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거 뭐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유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반절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갖다가 모를 경우에는 자꾸 열심히 읽고 반복해서 체크를 해서 이 단어를 외우도록 하고요. 이미 아는 분들은 한번 조건이 검토만 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캐시. 캐시. 캐시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현찰을 캐시라고 합니다. 캐시. 체인지. 체인지는 뭔가요? 뭐. 바꾸는 거죠? 체인지. 크레딧. 크레딧. 우리가 크레딧 카드 가지고 계시죠? 신용카드. 신용을 크레딧이라고 그러고요. 가스탱크. 주로 많이 아는 단어들입니다. 가스탱크. 이제 가스는 휘발유를 가스 쓴다고 그랬죠? 탱크는 탱크니까 휘발유 탱크. 자동차에 전부 다 휘발유 탱크 있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헤드업은 머리를 그리 향하고 떠나다 그 말이지. 출발하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출발하다 같은 걸 갖다 헤드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웨이. 하이웨이는 이제 우리는 뭐 익스프레스웨이라고 그러죠. 고속도로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그걸 하이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웨이. 오일. 오일을 이제 휘발유 말고요. 기름, 엔진 오일 같은 그 기름을 얘기하고요. 패신저 사이드. 패신저는 승객이죠. 승객 사이드. 승객 쪽. 우리 자동차를 보면 앞에 두 자리가 있죠. 한국 같으면 왼쪽이 드라이버 사이드. 운전석 쪽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 조수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조수가 앉지는 않는 것이고, 대개 자기 와이프가 운전하면 남편이 그 자리를 대개 앉습니다. 그것을 패신저 사이드는 승객 쪽 좌석, 운전자석 좌석. 미국이나 한국은 왼쪽이 이제 운전자지만은, 영국에 가시면은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운전석이 반대입니다.
오른쪽이 운전자석이고 왼쪽이 패신저 사이드입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 이제 고급, 특급 뭐 이런 걸 얘기하죠. 휘발유도 보통 휘발유가 있고 이제 고급 휘발유가 있는데 그 고급 휘발유를 갖다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거 사가지고 좀 더 붙여 먹는 것도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프리미엄. 그다음에 레귤러. 레귤러는 아까 휘발유 프리미엄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고급 휘발유 말고 보통 휘발유. 그걸 레귤러라고 합니다. 레귤러 가스. 그다음에 로드 트립. 로드 트립은 로드는 길이죠. 출입은 여행이죠. 도로 여행. 이제 자동차 도로 여행을 가려면 이제 뭘로? 자동차로 가야죠. 걸어서 도로 여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이킹을 하거나 오면은 이제 도로 여행을 그냥 걸어서 하지만은 도로로 여행을 할 때는 차를 타고 달리죠. 윈드 쉴드. 윈드는 바람이고 쉴드는 막다 그 말이죠. 차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게 뭔가요? 앞에 큰 유리창이 그 차에 바람을 막아주죠. 앞에 통유리 그것을 갖다가 윈드 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영어로 설명이 되는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맞춰보시죠. 무엇과 무엇이 짝이 되는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A. The wide glass window. 큰 유리창. Glass window. 유리창. At the front of the vehicle. 차량 앞에 있는 큰 유리창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윈드쉴드라고 그랬죠. 바람을 막아주는 그 앞에 유리를 갖다가 윈드쉴드를 the wide glass window 앞에 큰 유리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유리창을 윈드쉴드라고 그랬습니다. B. To leave or go somewhere. To leave 떠나다 또는 가다 somewhere 어딘가를 가거나 떠나다 그 말이죠. To begin a journey. 어떤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거나 떠나는 거. 여행을 시작한다. 아까 뭐 했어요? Head of 있었죠? 여행을 출발하다.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머리를 대고 이제 그쪽으로 떠나는 걸 얘기합니다. 머리를 돌리고. 이걸 head of. To leave or go somewhere. To begin a journey. C. Normal. Unleaded fuel. Normal. 정상적인 보통의 그 말이죠. Unleaded fuel. Unleaded fuel 가스는 unleaded는 lead는 double lead라고 합니다. LEAD. lead 나블 lead이라고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휘발유에 이렇게 4H랍이라는 걸 많이 썼습니다. 4H랍을 많이 썼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차에 안티 노킹이라고 그러죠. 노킹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 뭐 소리를 안 내고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그 4H랍을 많이 썼는데 그 4H랍이 환경 오염을 시킵니다. 환경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요즘은 unleaded 무연 휘발유죠. 옛날에 유연 휘발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4H랍을 넣은 것을 leaded gas, leaded fuel gas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연 unleaded fuel gas 무연 가스죠. 무연 휘발유를 갖다가 보통의 무연 휘발유를 갖다가 우리가 regular라고 합니다. Fill up with regular 그러면 보통의 휘발유로 채워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 card used for paying for something later. Something later 뭔가를 pay하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에 지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카드. A credit card. 신용카드라고 그랬죠. 신용카드. 그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랬더니 카드라고 그러죠. 카드. 카드가 되게 신용카드입니다. Credit card가 신용카드고 또 신용카드 말고 debit card라고 있습니다. debit card. 직불카드. 직불카드. 대개 이런 대개 신용카드를 쓰고 직불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원하면 캐시 현찰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셀프로 이렇게 주의를 하는 데는 현찰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찰 내기가 왜? 그냥 대개 카드로 처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다음에 high quality or
cleaner gas. 질이 더 좋거나 더 깨끗한 휘발유. 이것은 cost more than regular. 보통 휘발유보다 더 값이 나간다. 더 비싸다 하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premium이라고 그랬죠? 특급 휘발유 또는 고급 휘발유. The money left over, 남은 돈, after you pay a bill with cash. 현찰 가지고 지불을 한 다음에 남은 돈. 예를 들어서 앞에서 택시 탈 때도 그랬죠? 25달러를 줬는데 택시비는 22달러 했으니까 3달러가 남았죠? 그 남은 돈을 갖다 leftover, 잔돈이라고 합니다. 잔돈, 한국말로 나머지 돈 또는 거스름돈이죠. 거스름돈, 잔돈, 나머지 돈 이걸 얘기합니다. 나머지 돈. The money left over after pay a bill with cash. 그 뭐 했습니까? 영어로는 잔돈, 이걸 change라고 합니다. change. 돈 바꿀 때 쓰는 동전 같은 거 이걸 change라고 그러는데 그건 동전이 아니라도 빌이라도 change라고 얘기를 합니다. change. A main road that you can drive fast on. 아주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주요 도로. 우리가 보통 도로에서는 시속 한 50km, 60km 이렇게 달리죠. 이제 학교 앞 같은 데는 3, 40km 달리고요. 그러나 아주 이렇게 빠르게 달 수 있는 도로는 어디입니까? 고속도로죠. Expressway. 미국에서는 그걸 하이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미국의 하이웨이는 이제 각 주마다 그 규정 속도가 다릅니다. 최고 속도가 보통은 한 65마일 정도. 65마일이면 뭐 한 90km 되나요? 8, 90km? 90km. 또는 90km, 100km 정도 되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70마일, 어떤 데는. 또 저쪽에 서부에 있는 그 인구가 한적한 그런 주에서는 80마일, 뭐 90마일, 80마일도 달 수 있고 이렇게 각 주마다 교통 형편에 따라서 이 스피드 리밋이라고 그러죠. 제한 속도가 다 다른데요. 그것이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 The liquid that keeps an engine running smoothly. 엔진이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액체. 그걸 오일이라고 그랬죠. 엔진 오일. 엔진 오일 또는 간단히 오일. 오일 갈아주세요. I wanna have changed the oil. 오일을 좀 갈아주세요. Would you check the oil, please? 오일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오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 journey in a motor vehicle. 자, motor vehicle은 자동차죠. 자동차를 타고 오는 여행.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오는 여행. 그걸 road trip이라고 그랬죠. road trip. 길에서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걸 road trip이라고 합니다. The compartment that holds the gas in a vehicle. The compartment, 나눠진 구역, that holds the gas. 가솔린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나눠진 구역, in a vehicle. 자동차에서 가솔린 저장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gas tank라고 그러죠? gas tank. Finally, the side of the vehicle where the non-driver in the front seat, 앞좌석에서, 왜냐면, 자동차는 앞좌석도 있고, 뒷좌석도 있죠? back seat, front seat. 앞좌석에서, non-driver,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앉는 그 자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passenger side라고 그랬죠? 그럼 운전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는 driver side라고 했습니다. driver side, passenger side. 한국에서는 어떤 때는 그걸 조수석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수석은 군인 집차 같은 거 할 때 운전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수가 있고 높은 사람도 어디에 탑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상석은 운전자의 대각선 방향이 상석입니다. 운전자의 대각선 방향.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이런 자동차에서 부부간에 탈 때는 그 부부간이 앞좌석을 차지하고 애들을 뒤에, 어린애들을 앞에, 특히 어린애들은 앞에 태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걔들 의자가 있죠. 애들 안전 의자가 있어갖고 세이프 시트가 있어갖고 거기 앉게 돼 있고 좀 크면은 이제 그냥 앉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다 시트 벨트를 매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유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어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어휘들을 가지고 실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는 시나리오에는 커스터머하고 게스트 어텐던트, 이제 주유소 점원이죠. 주유를 도와주는 그 점원. 이건 셀프가 아닙니다, 지금. 셀프일 때도 점원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 하고 본인이 하다가 그걸 잘 모르게 생겼으면 그 점원을 부르죠. 점원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원래는 점원을 안 쓰면은 인건비가 절약이 됐기 때문에 이 셀프 주유소는 가격이 조금 싸죠. 조금 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그 점원이 있어서 자기가 하다가 잘 모르게 생겼으면 또 처음 사용해 보면은 그 점원을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이 가서 이제 Hello 그러죠. 이건 점원이 있는 그런 주유소입니다. Hello, 안녕하세요. Fill it up. 이건 그냥 외우십시오. Fill it up. Fill 이선 지금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up, fill up, 채우다. 뭘 채웁니까? 자동차에 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유하러 왔으니까 주유소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 주십시오. 그렇다. Fill it up 그럽니다. Fill it up, please. Fill it up, please. 이건 외십시오. 그냥 수고입니다. Fill it up, please. 이제 please는 좀더 겸손하게 부드럽게 얘기해라고 그러고 그냥 fill it up 해도 상관입니다. 채워 이렇게. 그러나 이왕이면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드럽겠죠? 그러니까 hello, fill it up,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ure, 예, 좋습니다. Would you like a regular or premium? 자, 보통 휘발유를 넣을까요? 고급 휘발유를 넣을까요?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그 뭐예요? 보통 휘발유를 더 좋아합니까? 고급 휘발유를 더 좋아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겠죠? 우리 한국말로는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Regular, please. 보통 넣어주세요. 보통 넣어주세요. 보통요. 그러죠? 보통요. Regular, please. I'm afraid you have to turn your car around. I'm afraid. I'm sorry, but 말이죠. 미안한데. 자기가 지금 두렵다는 건 지금 뭐가 잘못돼서 그 양반 그 사람한테 뭘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I'm afraid. 아, 미안한데. You have to turn your car around. 차를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가서 주유기 있는 데다 쭈꾼이 대죠. 됐는데 주유기에 그 주유구라고 그러죠. 탱크가 있는 게 어떤 것은 차 왼쪽에 있고 어떤 것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대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전자석에 있죠. 왼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쫙하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쫙하니 들어갔는데 차를 돌려대라고 하니까 그것은 주유구가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차가 그러니까 차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자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왼쪽 운전자석에 있었는데 그런 줄 알고 차를 댔죠. 되는데 You'll have to turn your car around. 차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I'm afraid and I'm sorry나 마찬가지입니다. Your gas tank, the 주유 탱크는 is on the passenger side. 고객 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주유구는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래요? Sorry. 미안합니다. It's a rental. 지차 주유구도 모르는 그런 바보는 별로 없죠? 그런데 주권이 가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차를 렌트카라는 얘기입니다. 렌탈은. 이 차, 렌트한 차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I'm used to being 나는 보통은 used to being 그래 왔다고 말이죠. On the driver's side. 보통은 이 운전석으로 운전석 쪽에 그렇게 운전석에 있는 저기 차를 이용해 왔는데 이것은 렌트온 차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 있군요. 그 말이죠. 그러고 a few seconds 며칠 있다가 이제 차를 쫙 돌려댔겠죠. That's more like it. 아, 더, 잘 됐습니다. 이제는 잘 됐습니다. 그래.
That's more like it. More like it. 더 좋은 형태로 됐다고 말이죠. 이제는 잘 됐습니다. 이제는 좋습니다. That's more like it. That's more like it. 왜도 좋습니다. 이제는 좋습니다. 이제는 좋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Can I interest you? 그 전에 한번 나왔죠? Can I interest you? 당신에게 관심을 끌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해드릴까요? 하는 거였죠? 해드릴까요? In a car wash today, 오늘 세차를 해드릴까요? 세차를 해드릴까요? 세차하는 것은 뭐 두 가지인데 어떤 건 그냥 간단히 이렇게 좀 wash 해주는 건, 세차해주는 건 돈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앞에 유리창을 조금 닦아주거나 거울을 좀 닦아주거나 이렇게 잠깐 해주는 건 뭐 대개 돈을 안 받고요. 어떤 때는 그것도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즘은 차가 들어가서 조금이 차 세차를 하죠. 그런 건 대개 추가로 돈을 받습니다. 또 어떤 데는 다 서브체이스입니다. If you buy more than $20 or up 20달러 이상이면은 you can have a free car wash. Free car wash랍니다. 무료로 car wash 세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유소의 종류에 따라서 세차를 해주거나 돈을 받고 해주거나 무료로 해주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Car wash today.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Maybe 아마 어쩜 just a quick windshield wash. Windshield이 뭐였습니까? 유리창이었죠. 유리창만 좀 빨리 좀 닦아주세요. 앞에 유리창만 좀 닦으면 어떨까요? 그 말이죠. Maybe quick windshield. 유리창 정도 닦아주세요. The mirrors could use a little cleaning too. The mirrors. 옆에 사이드 미러가 있죠. 뒤를 보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백미러, 백미러라고 그러죠. 백미러, 백미러, 사이드 미러, 백미러 그러는데 그 옆에 거울들은 could use a little cleaning. 약간의 그런 클리닝, 약간의 닦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뭐예요? 조금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유리창을 좀 빨리 닦고 옆에 사이드 미러 좀 조금만 닦아주시죠. 뭐 이렇게 하는 얘기죠. Sure, 좋습니다. Can I check your oil too? 일반적으로 to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to가 생략이 되어있죠. Can I check your oil? 이왕에 지금 기름 넣고 나오러 오신 뒤에 오일 체크를 좀 해드릴까요? 그것은 이제 오일을 교환할 시기가 됐는가를 내가 검토해 줄까요? 그 말입니다. 오일 체크도 좀 체크해 볼까요? 그러니까 that would be great. 그러면 좋지요. That would be great. 그러면 좋지요. I'm heading up on a road trip. 내가 지금 뭐예요? 모터 자동차를 타고 떠는 여행, 자동차 여행을 지금 막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여행을 시작했으니까 무엇을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서 이왕이면 가를 수 있죠. 자동차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여행을 가봤자 30분 가고 멀어봤자 두세 시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데는 어떤 데는 가면은 이틀 3일 이렇게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숙박하고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LA에서 뉴욕을 가려면 하루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4일. 이걸 하루에는 갈 수 없습니다. 뭐 이틀 간다고 하면 그건 하루에 뭐 열몇 시간씩 운전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그렇게 못 가고 3일이 걸리거나 4일이 걸리거나 5일이 걸리거나. 그건 뭘 구경하면서 가려면 더 많은 날짜가 걸리겠죠. 일주일을 잡고 가거나 2주일을 잡고 가거나 그러면서 이제 구경할 때 이렇게 들려서 갑니다. 그럼 미국은 그런 하이웨이에 모텔이 굉장히 많아서요. 모텔, 호텔이 많아서 가다가 예약을 하고 가 자고 또 식당이 많거든요. 먹을 게. 그런 식당에 가서 먹고 또 가고 이렇게 아주 여행하기 편리합니다. 자동차 여행하기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좋다고 그러니까 my pleasure. 내가 기꺼이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I'll check your oil with pleasure.
내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그 오일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뭐 체크를 해서 뭐가 뭐 얘기가 있어서 끝났겠죠. 체크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거나 또는 체크해서 그 오일을 갈았거나 뭐 어느 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고 you are all set here, all set. 모든 게 다 set, 이제 딱 정비가 됐다, 끝났다. 모든 게 all set here. 할 일들이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You all set here. 아, 다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 됐습니다. You all set here. 아, 다 됐습니다. 여기서 할 일들은 다 했다 그 말이죠. You all set here. 일 대표 cash or credit. 이제 다 했으니까 돈 받아야죠. 그러니까 돈 받는데 일 대표 그 돈을 내는 것이 cash 현찰입니까? or credit 신용카드입니까? 현찰 내시겠습니까? 카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You'll pay cash or credit. Cash please. 현찰일. 현찰 내겠습니다. Cash please. 현찰 내겠습니다. Okay. Okay. 현찰 내면 더 좋죠,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현찰을 내면은 카드는 틀림없이 부가세를 자동적으로 잡히니까 내는데 현찰을 내면은 이제 부가세를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안 내도 그런 국세청에서 그걸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 가면 현찰 내면은 뭐 5% 깎아줍니다, 10% 깎아줍니다 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탈세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현찰을 쓰는 것이 적절해진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크레딧을 써야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니까요. Okay, the total today, 오늘, today, come to, 앞에서는 그랬었죠? The total come to, comes to, 뭐뭐으로 간다, 뭐뭐이 된다 그랬었죠? 그냥, 그걸 simply, total is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The total is, 그런데 오늘의 total은, total today is, 오늘의 total은, $55.43 해도 괜찮고요. 43까지만 해도 괜찮고요. $55.43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ere's $60. 이제 $60를 현찰로 주는 것입니다. $60를 주는 방법은 앞에서 그런 빌이 어떤 게 있나 얘기를 했죠. $1 빌, $2는 있지만 거의 안 쓰고 $5 많이 쓰고 $10 많이 씁니다. 그러면 $10 6장을 주면 되죠. $100를 줬으면 이제 $100를 주겠죠. $100를 주는데 이게 $60 줬으니까 제일 more likely 더 그럴듯한 것은 $10짜리 6장 주고 here's $60 했을 겁니다. Keep the change. 그러면 지금 $55.40라는 센트라고 그랬는데 $60 줬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4달러 57센트 남았나요? 남았죠? 잔돈이? 거스름돈이? 그런데 그걸 그냥 거스름돈 가지세요. 거스름돈 가지세요. 잔돈 가지세요. 그걸 갖다 keep the change 그랬죠? 이건 수거니까 외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그런 걸 사용을 했었죠.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Thank you very much. 그럼 아주 감사하다고 그러죠? Thank you very much. 아,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가 생각이 난 거죠. Can you tell me?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How to get back? 어떻게 get back? 돌아가는 거죠. To the highway. 고속도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고속도로 어떻게 고속도로 돌아가죠? 그 말이죠. 여기서 고속도로 어떻게 돌아가죠? 그걸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그 문장성 그게 만든 것이고 한국말로 하자면은 어떻게 고속버스 여기서 고속버스 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리죠. 좋습니다. 말이죠. Take a left out of the gas station. Gas station 주유소를 벗어나면 out of 주유소를 벗어나면은 take a left는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 말이에요. Take a right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주유소 나가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The entrance is about 2 minutes down the road. The entrance, highway의 그 입구죠. 입구가 about 2 minutes down the road. 그 길을 쭉 따라서 2분 정도 가면 있습니다. If your heading is, 이제 쭉 거니 한 2분 정도 갔죠? 거기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만약에 미국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뉴욕 쪽이고, 서쪽으로 가면은 LA 쪽이죠? 에 가가지고, 자, east, 동쪽으로 가려면, if you are heading for, 그 동쪽으로 머리를 댄다는 것은 차가 그리 방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시려면은 it'll be on your right. 동쪽으로 가시려고 그러면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죠. 북쪽으로 가니까 동쪽은 뭐고? 이스트고 서쪽은 웨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길이 그 메인 로드가 쭉 거니 아래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 끝에서 take a right 오른쪽으로 하면은 동쪽이니까 if you are heading east it'll be on the right. 만약 west면요. If you are heading west it'll be on your left. 그러겠죠? Have a safe trip. 자, 안전한 여행을 하십시오. 자, 그 말이죠. Have a nice day.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는 Have a nice trip. 좋은 여행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주유소에서 주유소 점원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상황을 다이얼로그로 엮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보니까 뭐 다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연습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다른 영어를 대학교도 나오고 다 영어를 다 했지만은 이런 대화 회화에 좀 자신이 없던 분들은 이때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게 좀 애매해서 이번 기회에 그걸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ll it up 이건 아주 간단해진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그 전에 주유소 가서 채워주세요. 이걸 한국말로 했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뭐 make full my tank라고 그런가? put the oil to full fill my tank라고 그런지 이렇게 뭐 긴 단어들을 생각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fill it up, fill it up, fill it up please 하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를 배웠다고 그러면 그걸 잘 기억했다 활용을 하시고요. 지금 초보자들 좀 더 초보자들이라 이거 좀 낯선 게 많으면은 자꾸 읽으십시오.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제가 읽는 그 intonation 억양이랄지 완급 빠르고 늦은 거 있죠. 그걸 잘 따라가지고 영어는 이제 물결 치듯이 해야 됩니다. 물결 치듯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일정하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한국말 어떻습니까? 그냥 톤이 똑같죠? 저희가 얘기하는 한국말은 톤이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한국말은 톤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앉죠. 그런데 영어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몇 번이고 큰 소리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짝을 이루어가지고 롤플레이를 하십시오. 역할 롤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커스터머가 되고 한 사람이 게스트 어텐던트가 돼서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리스닝 스킬이 좋아지겠죠. 듣는 능력도 생기고 또 말하는 능력도 생기고 또 바꾸면은 또 말하는 능력 듣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시는 것이 다이얼로그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커스터머가 될 테니까 여러분은 그 주유소 점원이 돼갖고 게스트 어텐던트가 돼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제가 주유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죠. Hello, fill it up, please. 자, 여러분이 regular premium 했습니까? 예, regular, please.
Oh, sorry. It's a rental. I'm used to being on the driver's side. A few seconds later, maybe just a quick windshield wash. The mirror could use a little cleaning too. That would be great. I'm heading up on a road trip. Later. Cash, please. Here's $60. Keep the change. Thank you. Oh, can you tell me how to get back to the highway?굉장히 길죠? 이렇게 길은 것은 나누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Yep. Yep은 간단하니까 Yep하고요. Take a left out, left out of the gas station입니다. Take a left out of the gas station. Take a left, 쉬고 out of the gas station 할 수도 있고요. Take a left out of the gas station. 이렇게 한번 하시고, 한 문장 끝났죠? The entrance is about 2 minutes down the road. Down the road 앞에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 The entrance is about 2 minutes down the road. 이제 자신이 생기면은 The entrance is about 2 minutes down the road 붙여서 하시고요. If you are heading east, 거기서 이건 뭐 쉼표가 있으니까 꺼내야죠. If you are heading east, it will be on your right. Have a safe trip 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커스터머가 되시고 제가 게스트 어텐던트가 한번 되겠습니다. 자, 커스터머가 오셨습니다. 한번 네, 시작해 보시죠. Hello. Sure. Would you like a regular or premium? I'm afraid you have to turn your car around. Your gas tank is on the passenger side. A few seconds later, and that's more likely. That's more like it. Can I interest you in a car wash today? Sure. Can I check your oil? My pleasure. Later. You're all set here. You're all set today here, or you're all set here. Will that be a cash or credit? Okay, the total today is $55.43. Thank you very much. Yep. Take a left out of the gas station. The entrance is about 2 minutes down the road. If you're heading east, it will be on your right. Have a safe trip. 자, 이제 요령을 아셨죠?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공부하는 파트너, 짝꿍을 지어가지고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짝꿍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롤플레이를 해가면서 이 다이아로그를 몇 번이고 능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얼로그는 하나의 정형적인 것을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과 비슷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또는 다른 문장을,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야 상대방의 말하는 뜻을 내가 알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더 정확한 다른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피킹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 스피킹 프랙티스를 하는데 이걸 잘 익혀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상황에 맞는 문구를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유소 가면 fill it up 한다고 그랬죠? 그건 위십쇼. 위십쇼 fill it up 간단하지 않습니까? Fill it up, please. 채워주세요. Can you fill the tank, please? 탱크를 좀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좀더 길게 얘기한 것이고요. Can you put $20 in, please? 이것은 얼마? 20달러치 주세요. 말입니다. Can you put $20? $20, 20달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20달러어치 in, 어치를 넣어주세요. Can you put $20 in, please? Can you put $50 in, please? 미국은 한국보다 기름값이 훨씬 쌉니다. 뭐 반값도 안 되죠. 훨씬 싼데 그 대신 미국은 넓어가지고 운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고 옛날에 미국의 차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커가지고 기름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었는데 이제 그런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때 오일 파동 나고 미국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작은 차를 사기 시작했고 그 작은 차를 팔아먹기 시작한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들이 오히려 미국 차보다 일본 차가 더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한국 차들이 상당히 많이 침투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차는 세계적으로 아주 잘 만드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20달러씩 넣으세요 할 때는 Can you put in $20 in, ple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탱크 반절만 채워주세요. Just half a tank, please. Half a tank, please. 다 채워주세요. Fill it up 또는 fill her up. 차보고 her라고도 얘기합니다. Fill her up. Fill it up, please. Fill her up, 여기 있죠? Fill her up, please. Fill her up, please. 따라해 보십시오. Fill it up, please. 제일 끝에 있는 fill her up, please. Fill it, fill her, fill her, fill her up, please. Can you fill the tank, please? Can you put $20 in, please? Just half a tank, please. 2. Would you like a regular or premium? 보통 휘발유입니까? 고급 휘발유입니까? Do you want a regular or premium? 보통 휘발유를 원하십니까? 고급 휘발유를 원하십니까? Will that be regular or premium? 자, 보통입니까? 고급입니까? 오늘은 보통입니까? 고급입니까?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유소 가면 보통 휘발유가 고급 휘발유가 있으니까 레귤라 뭐 프리미엄 나오면 당연히 어떤 거 넣었냐고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Would you like regular or premium? 또는 Do you want regular or premium? Will that be a regular or premium? 뭐라고 얘기하건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넣으면서 Can I interest you? 뭘, in a car wash today? 세차도 해드릴까요? 세차에 관심이 있느냐 그 말이죠. 당신 세차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차도 해드릴까요? 무료면은 될수 있으면 시간 있으면 받으면 좋고 유료면은 이제 잘 생각해 봐야죠. 돈 내고 닦을 것인가? Does your car need a wash today? 오늘 차 세차해야 되나요? 세차할까요? Can I wash your vehicle for you? 당신 차량을
당신을 위해서 세차할까요? 그 말이죠. Can we wash? 당신 차량을 좀 닦을까요? Can I give you a vehicle wash? 차량한테 세척을 좀 할까요? 그냥 차를 씻을까요? 차를 세차할까요? 그냥 세차한다고 그러죠. 이게 전부 세차해드릴까요? 세차가 필요한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Can I interest you in a car wash today? Does your car need a wash today? Can you wash your vehicle for you? Can we wash your vehicle for you? Can I give your vehicle a wash? 4. Can I check your oil? 오일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체크해 드릴까요? 그 말이죠. 체크해 드릴. Do you want me check your oil? 내가 그 오일 체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오일을 체크할까요? 같은 얘기죠. Do you need your oil check? 오일을 점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이죠. 다 똑같은 겁니다. 오일 점검할까요? 그 말입니다. 오일 점검할까요? Can I check your oil? Do you want me to check your oil? Do you need your oil checked?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 일을 끝낸 다음에 You're all set here. 자, 오늘은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You're all set here. You're all ready to go.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이제 가셔도 좋을 갈 준비가 됐습니다. 뭐만 하고 가면 됩니까? Pay. 돈만 내고 가면 되죠. Everything is ready.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게. You're all set here. You're all ready to go. Everything is ready. Number 6. Keep the change. 이건 했었죠. 이건 외우십시오. Keep the change. 잔돈 가지세요. 잔돈. The rest is yours. 남은 것은 당신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은 것. 거스름돈은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I don't need any change. Thank you. 저는 잔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잔돈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라. 그 말이죠. I don't need any change. Thank you. 감사합니다. 7. Can you tell me how to get back to the highway? 이제 하이웨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또는 다른 도로에서 와가지고 주유소를 왔는데 그 하이웨이를 이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까 올 때는 나왔는데 갈 때는 어디로 어떻게 가나를 좀 잘 생각이 안 나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면 주유소가 하이웨이 바로 옆에 우리나라는 하이웨이 안에 주유소들이 많이 있죠. 어떤 데는 미국은 하이웨이 벗어나서 밖에 그런 주유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Where's the highway from here? 여기서 하이웨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이웨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죠. How do I get back on freeway? 자, 고속도로는 어떻게 돌아가지요? 고속도로를 어떻게 돌아가죠? What's the best way to get back to the expressway? 고속도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면 길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To get back to the expressway. 고속도로로 돌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제일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따라해 주십시오. Can you tell me how to get back to the highway? Can you tell me how to get back to the highway? Can you tell me how to get back to the highway? 이렇게 길을 때는 나눠서 자꾸 읽어보고 붙여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Where's the highway from here? How do I get back on the freeway?
What's the best way? 잠깐 끊고 to get back to the expressway. 8. The entrance is about 2 minutes down the road. 자, 고속도로 입구가 길 한 2분 정도 가면은 있습니다. The highway is a few miles down the road. 이 길 따라서 몇 마일 가면은 고속도로입니다. The ramp is about 5 minutes from here. 램프는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죠. Ramp. 한국말도 램프라고 하죠, 램프. 램프가 아니라 램프입니다. The ramp is about 5 minutes from here. 자, 고속도로 진입로가 여기서 한 5분 가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The entrance is about 2 minutes down the road. The highway is a few miles down the road. The ramp is about 5 minutes from here. 그리고 이제 좌측 우측을 잘 살펴야 되죠. 왜냐하면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요. LA 가야 되겠는데 지금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면 뉴욕으로 가죠. 그러니까 좌측 우측을 잘 따져야 됩니다. If you're heading east, 오른쪽으로 가시려면은 아니 동쪽으로 가시려면은 it'll be on your right. 오른쪽으로 들어가시고 If you're heading west, 서쪽으로 가시려면 it'll be on your left, 왼쪽으로 가십시오. If you're heading north, 만약에 북쪽으로 가려면 직진하십시오.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If you're going south, take a left. 이제 이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take a left, 만약에 남쪽으로 가려면 take a left 하면 지금 차가 어떻게 달리고 있는 겁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리고 있을 때 어디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려면 take a left, 왼쪽으로 가야죠. 북쪽으로 가려면 take a right 하고. 그러니까 차가 달리는 방향에 따라서 left, right의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걸 잘 기억하고 그걸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istening practice입니다. listening practice는 여러분이 이 다이아로그를 완전히 외운 다음에 제가 이걸 읽으면은 스피킹을 하면은 그리고 어떤 자리를 비워두면은 그 빈 자리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이 문장을 완성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 그런데 지금 아직 그렇게 숙달이 안 된 분들은 할 수 없이 봐가면서 좀 한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숙달이 되면은 흘낏 보십시오. 흘낏 보고 아 그거지 하고 눈을 감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익숙하게 되면은 이거 볼 거 없이요. 그냥 상대방하고 둘이 눈을 봐가면서 제스처를 써가면서 이 다이아로그를 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왔었죠? 그러고 뭐라 하겠습니까? Hello, fill it up please. 그랬죠. Hello, fill it up please. 그랬더니 Sure, would you like a regular or? Regular, 보통, or? 뭐였습니까? 보통 반대가 프리미엄이었죠. 프리미엄, 고급. 보통 휘발유입니까? 고급 휘발유입니까? Regular please. 보통 휘발유입니다. I'm afraid you have a turn your car around. 차를 돌리셔야 되겠습니다. Your gas tank is on the 무슨 쪽에 있다고 그랬죠? 조수석, 부인석. 그걸 on the passenger side라고 그랬죠? Passenger side. Oh, sorry. It's a rental. 이거 빌린 차입니다. I'm used to being on the driver's side. 보통 이 운전자석에 석 쪽에 있었거든요. 말이죠. A few seconds later, that's more like it. 아, 이제 더 잘 됐습니다. 이제 잘 됐습니다. Can I and wash it today? 차 세차하는 것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세차해 드릴까요? 그걸 갖다 Can I interest you? 그랬었죠? Can I interest you in a car wash today? 그러니까 Maybe just a quick 빠르게 무엇을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앞유리창을 닦으려고 그랬죠? 앞유리창은 뭡니까? Shield
shield, 퀵 윈드 쉴드, 바람 막아주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퀵 윈드 쉴드 워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거울은 the side mirror. The mirrors could use a little cleaning too. 그것도 좀 닦아주세요. Sure. Can I check your oil? 오일 체크해 드릴까요? 오일 점검해 드릴까요? That would be great. 아주 좋습니다. I am.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다고 그랬어요? 로드 트립을 지금 떠나려고 한다고 그랬죠? 로드 트립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떠난다를 뭐라고 합니까? Head off. 그랬죠? Head off. I'm heading up a road trip. My pleasure. Later. You're 오늘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You're all set. All set. You're all set today here. 막 그렇게 할 수 있고요. You are all ready. 앞에서 ready라고 되어있죠? You are all ready to go. 이제 모든 게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워넣으실 때 꼭 다이얼로그에 있던 것만 채워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스피킹 프랙티스 할 때는 다른 단어랄지 다른 문구랄지 다른 문장이라는지를 채워넣어 가지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런 언어가 되고 더 소위 유창한 그런 언어가 되겠죠. Will that be cash or credit? 하니까 뭐였어요? Cash please. 현찰 낼게요. 그랬죠. 미국의 경우에 현찰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뭐 거의 다 카드로 쓰죠. 그런데 어떤 주유소는 이제 현찰 내면 좀 바꿔주니까. 그래, 부정, 예를 들어서, 탈세 행위죠? 탈세 행위를 조장하는 겁니다. Okay. The total today is $55.43. 그랬더니, yes, $60. Keep the, 잔돈은 가지세요. 그 말을 갖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돈을 change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Keep the leftover. 나머지 돈, 거스름 돈은 가지세요. Thank you very much. 아주 고맙겠죠? 부수입이 생겼으니까요. Thank you. Oh, 생각이 났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get back to the 어디로 돌아가는 길? Highway. Highway로 돌아가는 길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Yep, 좋습니다. Yep. Yes. 이렇게 보다도 그냥 대화할 때는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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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Take a left out of the gas station. 주유소 벗어나서 왼쪽으로 가시고요. 그렇게 가면은 하이웨이에 뭐가 한 도로를 2분 정도 가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이웨이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 그랬죠? 입구를 영어로 the entrance라고 그랬죠. The entrance is about 2 minutes down the road. 그런데 if you are 어쩌면은 동쪽을 어쩌면은 if you are heading east 만약에 동쪽을 향하면은 it will be on your right 예, 우회전하시고 if you are heading the west 왼쪽을 향하면은 예, if you take the left turn 예, 좌회전하십시오. 그렇죠? 자, have a safe trip. 안전한 여행하십시오.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이제 헤어질 겁니다. 다음은 이제 review, 복습을 좀 하는 건데요. 어휘, vocabulary를 복습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complete a sentence with the word on the right. 왼쪽 문구하고 오른쪽 문구하고 만들어서 좀 완전한 문장을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왼쪽에 있는 걸 찾겠죠. 오른쪽에 있는 걸 봅시다. 뭐가 있는가. Gas cap. Gas cap이 뭡니까? 주유기를 보면은 주유하는 그런 데를 보면은 우선 어떻게 해요? 앞에서 열죠? 주유구를 엽니다. 밖에서 주유구를 닦아 열고 되게 버튼 누르면 열리죠.
또는 잡아당기면 열립니다. 열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돌리는 게 있죠. 캡. 예. 그걸 돌려서 열고 거기다 노즐을 꽂고는 노즐을 꽂는데 그걸 갖다 여는 거, 그 캡을 가스캡이라고 합니다. 가스는 휘발유예요. 휘발유. 주유구의 그 캡, 모자인 셈이죠. 주유구의 예, 그 캡. 그 다음에는 노즐 all the way. 노즐. 노즐은 주유하는 주유기에 달린 그 주유하는 부분이죠. 그걸 노즐이라고 합니다. All the way. 노즐을 노즐을 쭉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노즐 all the way. 그 다음에 펌프. 펌프는 펌프죠. 펌프. 펌프. 이제 이건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 퀘스천 마크를 다 해놨네요. 이거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앞에 전부 다 do you, did you 뭐 다 그랬죠. 질문이니까 전부 다 지금 퀘스천 마크를 해놨습니다. 뭐뭐뭐 펌프 이렇게 물어봤는데 뭔 말인지 앞에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 receipt. receipt는 이제 뭐 질문 질문이 아니네요. receipt. receipt. receipt는 뭡니까? receipt는 영수증이죠. 그 다음에 gas door cover. gas door cover는 자동차에 그 주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밖에 주유구를 여는 거, 그걸 gas door라고 합니다. gas door cover. 이게 cover. 커버죠. 이렇게 덮고 있는 거니까 그 열어서 하는 거고요. air. air는 공기죠. 공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타이어하고 관련이 있겠죠. 타이어하고 air. engine은 엔진이죠. 뭐가 또 앞에 관련된 말이 있나 찾아봅시다. inside after dark. 내부에서 after dark. 어두워진 다음에는 저녁에는 안쪽에서 저녁에서는 안쪽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inside after dark. 안쪽에서 뭘 할까요? attendant. 예, 그 주유소 점원이죠. attendant. point card. point card는 이제 주유소에 따라서 그 주유소를 활용하면 포인트를 주고 나중에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주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죠. 우리나라도 그런 포인트 카드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프 같은 거 할 때도 포인트 카드가 있으면 그것을 읽히십시오 그러죠. 그럼 자기가 포인트 카드를 신청해서 그걸 받으면은 조금씩 1%건 2%건 5%건 그 규정에 따라서 그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돌려받거나 또는 돌려받는 것보다도 기름을 살 때 휘발유를 살 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r diesel, 무엇 또는 diesel, 그렇죠? 무엇 또는 경유. 그럼 앞에는 뭐겠습니까? 휘발유겠죠? gas or diesel, 그러겠죠? 앞에서 뭐 그런 게 있나 봅시다. regular or premium,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그럼 휘발유 종류를 뭘 고르겠느냐 할 때 이런 얘기를 쓰겠죠? 그럼 앞에를 봅시다. Did you tighten? 그걸 꽉 쬐습니까? 무엇을 꽉 쬐입니까? 주유구에 아까 무엇을 열었어요? 캡을 열었죠? 그 다음에, 노즐로, 기름을 넣은 다음에 다 넣고 그 캡을 꽉 쬐야 됩니다. 딸칵 소리가 날 때까지 쬐야 되죠? 이걸 tighten, 꽉 끼기 한단 말이죠. tighten the gas cap. 그러니까 1번은 A하고 연결이 됩니다. Do you want? 원하십니까? Do you want? 이제 pay를 한 다음에 Do you want? 뭐로 원하냐고 물어보죠. Receipt.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영수증 받겠습니까? 그 말이죠. Do you want a receipt?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볼 때 Do you want a receipt? 그러죠. 그 다음에 Did you insert the? 무엇을 집어넣느냐고 말이죠. 뭘 집어넣습니까? 노즐을 집어넣죠. Did you insert a nozzle all the way? 노즐 안까지 쭉 집어넣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특히 이제 셀프 할 때 자기가 할 때 특히 이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Do the tires need? 자, 타이어가 need. 뭐가 필요한가요? 공기 더 넣어드릴까요? 하는 얘기예요. Do the tires need air?
공기가 더 필요한가요? 공기를 좀 채워줄까요? 그 말이죠. Do the tires need air? Did you turn up the, 무엇을 껐습니까? 대개 주유할 때는 원칙적으로 뭘 꺼야 됩니까? 엔진을 끄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알 수 없지만은 자고간 안전을 위해서는 주유할 때는 엔진을 끄는 게 원칙입니다. Did you turn off? 껐습니까? 뭐? The engine? 엔진을 껐습니까? 그러겠죠? G번요. Do we pay at the?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At the pay? 그 지불하는 방법이 셀프 같은 거 할 때는 다 주유기 옆에 다 우선 손대서 정전기 없애고, 그 다음에 뭐 살 것인가 고르고, 그 다음에 얼마치 살 것인가 고르고, 집어넣고, 나중에 빼고 해갖고, 그 펌프, 그 주유기에서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유기에서. 그러니까, do we pay at the pump? 주유기에서 계산할까요? 말이고요. 그런데, do we pay? 우리가, 여기에서 지불합니까? 이제 낮에는 거기서 하는데 밤이 되면은 특히 뭐 셀프가 아니고 점원 있는 데 같으면은 어디에서 주유소 그 사무실 안으로 오십시오. Inside after dark. 그럼 거기서 이제 돈 받고 영수증 떼어주고 할 거니까요. Do we pay inside after dark? 그러겠죠. 그 다음에 Did you tip? 팁을 줬습니까? 팁은 누구한테 줍니까? 사람한테 주죠?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사람이 없었나요? 어텐던트가 있었죠? 어텐던트. 도와주는 사람 또는 점원. 그러니까, did you tip the attendant? 어텐던트한테 팁 줬는가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Do you have a,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 카드 있죠? 포인트 카드. 포인트 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Do you have a point card? Did you close the, 이걸 닫았습니까? 아까, 가스를 넣는 곳에 주유구에 밖에 문이 있죠? 문이. 그 도어라. 그걸 도어는 닫는다고 그럽니다.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그걸 gas door cover. 게스트도어의 커버, 게스트도어의 커버를 닫았습니까? Do we need unleaded? 무연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연 휘발유죠. 무연 휘발유가 필요하십니까? Or diesel? 경유가 필요하십니까? Did you choose? 선택했습니까? 무엇이나 뭘 선택한다고 그랬습니까? Regular나 premium을 선택을 한 적이야. Did you choose premium? Did you choose regular or premium? 보통 휘발유입니까? 고급 휘발유입니까? 이렇게 주유소에서 아주 다양한 그런 언어들이 문장들이 사용이 되니까 이런 것을 문장으로 잘 외워두시면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Listen and answer는 이 다이얼로그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미 다 다이얼로그를 외다시피 했으면요, 제가 말하는 걸 듣고 listen 그러고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할 때는 제일 간단한 건 단어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단어 두세 개 또는 수거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제일 길게 할 때는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직 이 다이얼로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봐가면서 읽고 거기에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쓰고 그 다음에 몇 번 해본 다음에 나중에는 듣고 그 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What does the customer need for her car? 어떤 여자 고객이 왔죠. 그 여자 고객이 What does customer need? 그 여자 고객이 필요한 거. 자기 자동차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뭐 하려고 왔죠, 여기에? Gas 사러 왔죠? 뭐, gas for her car. 그 여자의 차를 위해서 gas를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customers need, 그런데 휘발유로 regular를 샀죠? The customer needs
regular gas, regular gas for her car. 이게 아주 길게 만든 문장이고요. 그냥 간단한 건 뭡니까? To get cars. 또는 gas for his car. 그게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문장을 다 만들면 이제 the customer needs regular gas for her car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what mistake did the customer make? 그 고객은 무슨 mistake, 뭔 잘못을 했나요? 뭔 실수를 했나요? And what was the excuse? 그리고 실수한 것에 대한 excuse, 변명이죠. 변명은 뭐였나요? 뭘 잘못했죠? 차를 잘못 받쳤죠? The customer parked 차를 주차를 했는데 on the wrong side. 틀린. 여기 지금 주의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쪽에 주의기가 닿도록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the customer parked on the wrong side. 뭐에? Wrong side of the gas pump. Gas pump의 그 잘못된 그런 방향의 차를 댔습니다. 그랬죠. Excuse는 뭐였습니까?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She said it was a rental. 아, 이건 빌린 차라 그렇다 그랬죠. Rental. It was a rental. 그게 그 여자가 한 변명입니다. 그 다음에 What other two car service did the customer receive? 주유소는 주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제공하죠. 그런데 이 지금 여자가 받은 두 개의 서비스는 뭡니까? 두 개의 서비스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 했습니까? A quick wash of windshield. 그 다음에 cleaning the back mirror. A quick cleaning of the back mirror.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했습니까? 오일 점검을 받았죠. Oil checked. 그러니까 the attendant 그 점원이 gave the car 차한테 a quick wash. 빠르게 조금 시켜주었고 그 다음에 세차를 간단히 해줬고 and check the oil 오일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What does the customer do to show the appreciation? Appreciation은 감사죠. For the attendant service 그 점원의 서비스에 대한 감사로 그 커스터머는 무엇을 했습니까? 커스터머가 뭘 했죠? Keep the change 그랬죠? The customer gave the attendant a tip. The customer gave the attendant a tip. Attendant에 팁을 줬습니다. 그렇죠? What helpful information does the guest attendant provide? 그 점원이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나요? 뭘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Get back on the highway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get back on the highway는 무엇을? Direction을 알고 싶었죠? 그러니까 the attendant gave 또는 provide direction to get back on the highway. 고속도로 돌아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비슷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시고 그걸 간단하게 또 보통 또 아주 완벽한 문장으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주유소 가서 기름도 넣고 다른 서비스도 받고 할 때 필요한 그런 영어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주유소 갈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장기간 여행하면서 렌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단기간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외국 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그때는 뭐 불가피하게 주유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오는 것은 일상생활의 대표적인 그런 다이얼로그가 되기 때문에 이 다이얼로그를 완전하게 익혀서 여러분이 주유소에 가서 아주 완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